안녕하세요. 방크 글로벌 청원팀의 김현종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이웃나라인 중국과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응하는 글로벌 청원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방크의 글로벌 청원은 한국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한국을 올바르게 알리며 지구촌 문제를 해결하는 외교 활동입니다. 이 지도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방크 지도 중 하나인데요. 오늘은 한국의 이웃나라 중국과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응하는 방크의 방법과 사례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중국에 관한 내용은 과거사와 현대사 이슈에 대해, 일본에 관한 내용은 곧 개최될 도쿄올림픽과 관련된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중국에 관해서는 과거사와 현대사 이슈를 중심으로 다루겠습니다. 지난 6월 SBS에 방영되었던 방크의 오류시장 활동의 일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DK, Darling Kindersley라고 하는 매우 유명한 영국의 출판사인데, 이 출판사에서 출간한 중국 가이드북에 이러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중국 랴오닝성 단둥시 북동쪽에 명나라 만력제 시기 때 지은 이곳은 호산장성이라 불리며 만리장성의 동쪽 끝을 나타낸다. 사실 이 성벽은 명나라 성이 아니라 그보다 약 1000년이나 앞선 고구려 시대의 박작성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께서 아시겠지만 중국이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정부 주도하에 진행한 동북공정 프로젝트로 인해 고구려의 박작성이 명나라의 호산장성으로 둔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에도 현지를 방문하면 고구려 박작성의 흔적을 찾을 수 없을 뿐더러 해당 가이드북에 소개되어 있는 것처럼 만리장성 박물관까지 세워 역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을 소개하는 영어로 된 가이드북이 만리장성의 동쪽 끝 호산장성 이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것부터 역사가 완벽히 왜곡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방크는 십수년 전부터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방크 글로벌 청원팀에서는 작년부터 중국이 동북공정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줄곧 노골적으로 역사를 왜곡시켜 오고 있음을 청원과 포스터를 통해 알리고 있습니다. 해당 포스터를 잠시 소개해드리자면, 실제 만리장성은 자위관에서부터 베이징 북동쪽의 산하이관까지입니다. 하지만 2009년에 벌써 앞 페이지에 설명드린 후산까지가 만리장성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중국은 2012년에 만리장성이 더욱 길게 확장되었다고 발표하는데요. 서쪽으로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함이, 동북쪽으로는 목단강, 무단장이라는 곳까지 연장되었다고 합니다. 지도를 자세히 보시면 후산부터 무단장까지 과거에 어떤 나라들이 있었는지 아시죠? 바로 고구려와 발해입니다. 2012년에 이르러서는 고구려와 발해 때 지었던 성곽과 성벽들이 모두 중국의 역사였다는 주장을 꾸준히 해오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빨간색 선을 보시면 2020년 해외 홍보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북한의 평안도까지 만리장성이 뻗어 있었다고 중국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데요. 사실 같아 보이지 않지만 정말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이 끔찍한 역사 왜곡 현실을 다음 페이지에서 좀더 자세히 보여드리죠. 이 포스터는 세계 각국의 유수한 출판사들에서 출판하는 세계사 책과 교과서들을 만리장성 논선에 따라 합성한 방크의 동북공정 대응 글로벌 포스터입니다. 지난 4월 방크 연구원님들과 함께 방크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세계사 책과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50권 중에서 무려 42권이나 중국이 왜곡한 대로 만리장성을 각 책의 지도에 표기해 놓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왜곡의 형태도 참 다양한데요. 현재 중국의 단둥과 북한의 신의주를 맞대고 있는 압록강, 그리고 북한의 신의주, 평안도까지 만리장성이 이 책들에서 이어져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정말로 포스터의 표현처럼 만리장성이 이 세계사 교과서들을 통해 한국을 넘어 전 세계까지 연장되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중국에 의해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는 중국 동북공정에 대응하는 방크의 글로벌 청원과 포스터 공유에 참여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청원과 포스터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과거사 이슈를 잠시 다루었다면 이제부터는 현대사 이슈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는 분이 없는 BTS 사진을 가져와 봤는데요. 작년 10월 7일에 BTS는 밴플리트 상을 수상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올해 2020년은
한국전쟁 70주년으로 한미 양국이 함께 겪은 고난의 역사와 많은 이들의 희생을 기억해야 한다. 그런데 BTS의 이 발언에 대해서 많은 중국 네티즌들이 왜 수상소감에 중국의 희생은 언급하지 않느냐며 트집을 잡기 시작했고 중국 관영 언론이 이에 대해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혹시 팩트체크를 하고 가자면 BTS가 한 말은 한국전쟁, 즉 6.25 전쟁에서 대한민국을 돕기 위해 국제연합군으로서 참전한 미군의 희생에 대해 말한 것이며 당시 대한민국 국군과 국제연합군의 적으로 상대했어야 했던 중국인민지원군의 희생에게도 감사하라는 중국 네티즌들의 주장은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것이죠. BTS의 발언과 6.25 전쟁에 관한 중국 내부에서만의 논란이 지속되자 약 2주 뒤에 중국 공산당의 대표적인 청년 조직인 중국 공산주의 청년당, 즉 공청당은 한술 더 뜨는 자료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기도 하죠. 우리가 부르는 6.25 전쟁은 조선이 한국을 침략한 것인가? 아니다. 이는 한 국가의 내전에 해당한다. 고 웨이보 공식 계정에 카드 뉴스를 만들어서 발표했습니다. 애초에 6.25 전쟁을 내전이라고 부르는 것이 문제가 있는데요. 이 전쟁에 국제연합군 파병을 통해 대한민국을 지원한 국가 수만 16개국에 이르고 다른 지원까지 합치면 무려 67개의 나라가 대한민국을 도와주었습니다. 또한 구소련의 기밀정보 해제를 통해 전말 또한 명확히 밝혀진 국제적 전면전이었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8,000명이 넘는 분들이 참여했으며 특히나 6.25 전쟁에서 한국을 지원한 국가들의 국민들의 참여가 돋보였습니다. 여러분도 이 청원에 참여하고 주위 외국인 친구들에게 참여를 독려하는 것은 어떨까요? 중국의 역사 왜곡 행위는 과거사와 현대사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방크에서는 글로벌 청원뿐만 아니라 청원의 취지와 의미를 정확히 표현해줄 글로벌 포스터를 또한 다량 배포해서 청원의 의미를 한 번에 전달하고자 하는데요. 한복, 김치, 문화, 갓, 삼계탕 등 다양한 한국의 전통 혹은 고유 문화를 뺏어가고 왜곡하려는 중국의 행위를 비판하고 한국의 전통 고유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다양한 포스터 공유 활동에도 동참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일본에서 곧 열릴 2020 도쿄올림픽에 관한 이슈들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왼쪽, 오른쪽 인물 중에 어느 인물이 더 익숙하신가요? 두 인물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지난 2019년 9월 일본 정부가 지구촌 평화의 축제인 올림픽에서 군국주의 상징인 우길기 응원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포스터는 당시 일본 아베 총리가 우길기를 들고 응원하는 것과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히틀러가 하켄크로이츠를 들고 응원하는 것을 형상화한 포스터입니다. 유례없는 전염병으로 인해 올림픽이 1년이 연기되었지만 도쿄올림픽에서의 우길기 응원 논란은 아직 잦아들지 않고 있으며 무려 7만 명이 넘는 전 세계 사람들이 우길기 응원 금지 청원에 참여했고 우길기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우길기를 구글과 같은 사이트에 검색했을 때 검색 결과 상단에 이 청원이 나타남으로써 우길기의 진실에 대해 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전에 잠시 소개했던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 참가한 송기정 선수의 모습을 담은 포스터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아시나요? 2018년 4월까지 구글에서 손기정을 검색하면 구글 지식그래프 검색 결과에 키테이손이라는 일본식 이름이 나타났다는 것을요. 방크는 무려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시정 노력 끝에 2019년 4월부터 손키정이라는 검색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송기정 선수는 아직까지도 한 곳에서 본인의 국적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바로 올림픽을 앞두고 도쿄에 개관한 일본 올림픽 박물관에서입니다. 일본 올림픽 박물관은 역대 일본인 금메달리스트들을 소개하면서 송기정 선수를 가장 우선순위에 전시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동일 대회 동메달리스트인 남승용 선수 또한 일본인 동메달리스트로 표기했습니다. 이에 반해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홈페이지에서는 송기정 선수를 한국인이라고 표기하고 있는데요. 왜 일본은 IOC와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올바른 역사를 숨기고 싶어하는 것일까요? 일주일 전에도 일본 NHK 방송에 송기정 선수에 관한 다큐멘터리가 방영되었고 일본은 송기정이
조선인이라는 게 밝혀지는 게 싫어서 두 번 다시 마라톤을 하지 못하게 했다고도 소개했습니다. 송기정 선수는 베를린 올림픽 당시 본인에 대해 질문하는 외신 기자에게 나는 조선에서 온 송기정이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송기정 선수를 비롯한 일제강점기 당시의 한국인 선수들의 국적을 되찾는 일에 청원을 통해 동참해 주실 거죠? 송기정 선수에 관해서는 대놓고 역사를 왜곡했다면 지금 소개할 내용은 은밀하게 역사를 왜곡하려고 시도했다가 딱 들켜버린 사건인데요. 이 지도는 1964년 도쿄올림픽 성화봉송 일본 국내 지도입니다. 빨간색 박스를 자세히 보시면 우리 땅 독도가 일본 땅으로 표기해 두었는데요. 이 지도가 과연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정답은 바로 조작된 가짜라는 것입니다. 50여 년 전에 개최되었던 1964년 도쿄올림픽 당시 제작한 성화봉송 지도에는 독도가 표기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20 도쿄올림픽을 준비하면서 해당 지도가 보관되어 있던 도쿄 도립도서관에서 의도적으로 원본 지도에 독도를 포함시켜 표기했고 디지털본을 도쿄 도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지도가 수록된 홈페이지인데요. 빨간 박스를 보시면 일본 국내 지도 PDF 파일을 클릭해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파일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왜곡시켜 포함한 지도를 볼 수 있었는데요. 방크와 한국 언론사들이 1964년 원본 지도에 독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하고 난 후에 도쿄 도립도서관 측에 해당 사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니 도립도서관 담당자는 명쾌한 답을 하지 못한 채 얼버무렸으며 언론사들의 본격적인 취재가 시작되자 도립도서관 측은 보시는 바와 같이 해당 링크를 자체를 완전히 삭제해버렸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묻자 도서관 관계자 측은 도쿄올림픽 개최에 앞서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홈페이지를 업데이트했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딱 들켜버린 거죠. 1964년에는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자명한 사실을 일본이 지금까지 오랫동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인의 평화축제 올림픽을 앞두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왜곡을 몰래 하려 하다가 들켜버린 것이죠. 지금까지 앞으로 일주일을 앞둔 도쿄올림픽에 관련된 역사 왜곡 이슈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인종차별의 의미를 담고 있는 우길기 응원 허용 문제, 아직까지 국적을 되찾지 못하고 있는 송기정 선수, 일제강점의 첫 희생양인 독도에 대한 끊임없는 일본 정부의 침탈 행위,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국제사회에 고발하는 포스터를 방크 글로벌 청원팀에서 제작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영토 침략, 인종차별, 역사 왜곡, 이 신규 종목들에서 3관왕을 차지한 현재의 일본 스가 총리를 올림픽 시상대에 오르게 함으로써 일본의 이와 같은 억지 주장 행위들을 비판하는 글로벌 포스터입니다. 이 포스터를 공개한 직후 국내에서도 하기 힘든 인기 뉴스 1위를 야후 재팬 국제뉴스에서 하루 동안 1위를 차지하였고 단 하루 만에 일본에서만 방크 관련 기사가 6개나 발행되기도 하였습니다. 해당 포스터에는 maywespeak.com/tokyo라는 방크 글로벌 청원 링크 또한 소개하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이 청원 내용이 이 포스터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방크는 이 청원에서 IOC 집행위원회는 우길기, 송기정, 독도 사안에 대한 진상조사를 하고 올림픽 헌장에 따라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일본올림픽위원회, 도쿄도에 대한 시정 및 징계 조치를 하라며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억지 주장과 역사 왜곡의 실체를 방관하고 주저하고 있는 곳이 바로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이죠. 우길기 응원에 대해 방크가 금지를 요구하니 IOC는 오히려 방크가 정치적이라며 그만두라고 압박해왔고 송기정 선수를 일본인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일본올림픽 박물관에 대해서 방크가 15개월째 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IOC 홈페이지 또한 송기정 선수를 한국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IOC는 일본에 대해 방관하고 있으며 도쿄올림픽 공식 홈페이지에 독도를 희미하게 표시한 것도 모자라 50여 년 전의 정확한 자료까지 왜곡하다가 들킨 행위에 대해서는 IOC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청원에 참여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포스터와 청원을 공유함으로써 일본의 영토 침략, 인종차별, 역사 왜곡 문제에 대해 함께 알려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일부 일본 언론들은 거의 20년 동안 방크가 주도적으로
재팬 디스카운트 운동을 전개하여 왔다고 왜곡 주장을 하고 있고, 최근 중국에서는 관영 언론까지 나서며 방크가 중국 문화를 빼앗는 앞잡이라고 억지 주장하며 자국민들에게 왜곡된 관점을 심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크는 이러한 억지 주장들에 대해 꾸준히 대응해 옴으로써 진실을 알고자 하는 세계인들에게 한국을 바로 알리고자 합니다. 글로벌 포스터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익히고 글로벌 청원 링크에 접속해서 진실을 탐구하고 배우며 소화해낸 것을 주위 사람들과 공유함으로써 세상을 함께 바꾸어 나가길 바랍니다. 한국을 바로 알리고자 하는 자세를 갖고 이웃 국가들의 한국에 관한 진실을 알리는 활동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아시아를 향한 여러분의 꿈은 그리고 비전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방크 글로벌 청원에 참여하고 포스터를 주위 사람들에게 공유함으로써 중국과 일본의 역사 왜곡을 막고 동아시아 평화를 향한 우리의 꿈을 함께 키워나가고 실현시켜 나갈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